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의 시작을 하며 먼저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갖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찌움을 얻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우리들, 세상에서 많은 시험을 받으며 삽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고통들,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모든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늘 주님 주시는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수 있는 복된 기회들도 우리들이 나누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말씀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두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시 한번 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면서 나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즉, 신이 나에게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의 1절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 시편 105편의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시편의 저자가 언급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들이 저자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현재의 일, 지금의 일에 관심을 두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자신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과거의 일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들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증거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므로써 우리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105편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 사역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즉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그네로 거하게 된 일도 그리고 미움을 받았던 그 모든 고달픔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가게 할 필요가 없이 그들이 거주한 땅에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일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서 미움을 받고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단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시편의 저자가 언급한 역사적 사건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까요? 물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연히 감사와 찬송 또한 나에게서 시들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에게 비록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찬송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적다고 여겨지면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품꾼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신이 품삯을 받은 것을 놀고 있던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서 일하게 한 주인의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 자기 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준 주인의 처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또 우리의 찬송도 이러한 수준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도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될 자격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무한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굳이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차 그들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와 찬송은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의 일을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도무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풍성함은 세상 것이 많이 주어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로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되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입술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백과 찬양과 감사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우리의 삶의 이유들, 복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